싱그러운 초록 빛깔의 차밭. 새순을 튀어내며 향기를 가득 머금은 우리의 전통차. 한창 수확철을 맞은 차는 지금이 가장 맛이 좋을 때다. 차는 이 땅에 천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맛과 멋의 정수, 차와 찻그릇이다. 선조들도 즐겨 마신 우리의 녹차. 그 맛을 결정하는 찻잎 속에 숨은 놀라운 성분의 비밀. 그리고 도자 미학의 모든 것, 찻그릇을 완성하는 유의학 속 과학 이야기. 우리의 전통차와 찻그릇에 담긴 역사와 과학을 찾아 경상남도 하동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푸르른 잎이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5월의 차밭. 청정 지리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자연 환경에 차나무 재배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전라남도 보성과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의 차 생산지인 하동은 천년 차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와 과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 기록에 따르면 차는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에 천년 이상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커피 인기에 살짝 가렸지만 과거 고려시대엔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차를 마시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듯이 말이죠. 무엇보다 1년 중 어린 찻잎이 한창 올라오는 지금 이 시기에 따서 말린 차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차 맛을 결정하는 성분 속에 숨은 화학의 비밀과 온도의 과학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곳 하동에서 역사 과학 기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의 전통 문화가 담긴 차.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부터 찾아가 보자.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차를 마신다. 차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커피가 더 대중화되어 있지만 옛 선조들은 매일같이 차를 마셨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차. 그렇다면 차는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일까? 차에 대한 기원은 중국의 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의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 초경에는 신농이라는 전설 속 인물이 우연히 차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남아있다. 제사를 올리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차가 있었는데 그만큼 차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찻그릇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 토기다.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언정영 그리고 차다. 아마도 과거 신라인들은 이 잔에 차를 부어 마시지 않았을까. 이처럼 소중했던 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 왕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를 배필로 맞으면서부터다. 허황옥 공주라고 하는데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락국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오는데 그 뭐 역사적으로 뭐 여러 유래가 있어요. 뭐 정변이 있었고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차씨를 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마 차를 일상에서 참 많이 즐기고 이렇게 소요를 했던 그런 물품이겠죠? 그래서 가락국의 제사 유래 이런 데 보면은 차가 또 제사의 물품으로 이용되었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에 이르면 차 문화는 불교의 번성과 함께 그 절정기를 맞는다. 특히 왕실, 귀족, 문인, 승려들뿐만 아니라 평민 사이에도 차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데 고려인들의 일상생활에 차가 상당히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일까 국가의식에도 차를 올리는 예를 행했는데 그 기록이 문헌 속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에게 차를 올리고 또 왕은 신하들에게 차를 하사하는 진다의식. 까다롭고 엄격했던 의식 속에는 당시 고려인들의 차를 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고려 차 문화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큰 사찰 옆에 차를 공급하는 마을이 따로 다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계에서 없는 유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전부 다 수합해가지고 나라에 통제한 다소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기관 중에서 궁중의 차 이래를 전부 다 전담하는 다방이라는 기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특이할 것은 사헌부에서 중죄인들을 그 죄를 논할 때 차를 한잔 마시고 하는 다시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서 고려 차 문화가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의 하동 야생차가 있게 한 성인들에게 제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매년 5월 초가 되면 하동에서는 시베지 차밭에서 헌달의 의식을 연다. 해차를 수확한 뒤그 감사와 기쁨을 선조들에게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동은 우리나라에 차가 처음으로 심어진 시베지 차밭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대리엄이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 하동 인근인 것이다. 오랫동안 차 농사를 지어오며 하동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차. 헌달의 의식 속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 또한 담겨 있다. 매년 하동 사람들은 해차의 수확을 감사하고 풍년을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헌달회를 올렸는데요. 이 헌달회를 시작으로 매년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풍겨우면서도 경건함이 공존하는 느낌인데요. 오랜 차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5월은 차가 가장 향기로워지는 시기다. 지리산 줄기 끝자락에 위치한 하동은 차를 야생으로 키우고 있다. 바위나 돌틈 사이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며 천연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차. 4월 중순부터 시작해 5월 하순까지 차의 맛이 가장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찻잎을 수확하느라 손길이 분주하다. 야, 여기가 다 차밭이네요. 예, 다 친환경 차밭입니다. 여기 하동에는 한몇호 정도나 이 농사를 차 농사를 쓰세요? 지금 한 2,200여 농가가 됩니다, 지금. 꽤 많네요. 예, 뭐 5만 인구에 2,200 농가면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하동 사람들에게 차는 생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작물.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요즘 차의 맛은 절정에 달한다. 이런 찻잎 모양이 우리고 났을 때 보면은 네. 그 참새 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참새 작자 혀슬자 써가지고 작설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작설차구나.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따는 차를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또 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일은 그 일조량이 상당히 단맛을 좌우하니까 네. 지금이 햇빛량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네. 그 맛이 좋아 왕에게 진상되기도 했다는 하동의 녹차. 차는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면서 올라와 여름까지 잎이 성장하는데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녹차의 맛도 달라진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를 전후하여 딴 차를 우전. 고구와 잎파 사이의 딴 차를 작설 세작이라 부르는데 이 우전과 세작이 가장 맛이 좋다. 이렇게 딴 차는 3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덕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열을 가해 산화를 방지하여 찻잎의 푸른색을 유지해주기 위함이다. 이걸 한 어느 정도에 주면 되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3분에서 5분이요? 오, 근데 이렇게. 오, 열이 엄청 나는데 안 뜨거우세요? 장갑, 저는 장갑 좀 세 개 끼습니다.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고. 네. 오, 그냥 열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 뜨거워. 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콩이 톡톡 그런 소리랑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여기서는 이게 소나기 오는 소리라 그럽니다. 아, 소나기 오는 소리. 아,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아. 이건 더 뜨겁습니다. 볶을수록 더 깊어지는 녹차의 향. 지금 이건 한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한 300도 정도 됩니다. 300도. 그러면은 뭐 온도차나 좀 뭐 덕는 뭐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나요, 맛이? 온도가 높을수록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요. 네. 그리고 뜨끔을 자주 할수록 맛이 더 깊어져가지고 몇 번 더 우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찻잎을 덮거나 발효를 해 차로 만드는 전통 기술을 제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다 덮은 찻잎은 열기를 빼주며 유념이라는 작업을 하게 된다. 유념은 찻잎을 비벼 세포 조직을 적당히 파괴해 차의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오게 하는 과정이다. 유념이라 가지고 비비는 과정이고 네. 점점 힘을 조금 더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다시 손을 떼가지고 이렇게 푸십시 풀어가지고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비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이제 작아지면 계속 힘을 더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풀고 냄새 맡으면 되게 좋습니다. 일일이 모두 수작업을 해줘야 그 맛이 완성되는 녹차. 차는 수많은 정성과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선반에서 자연 건조를 거치면 마무리되는 녹차. 그 맛을 좌우하는 데에는 놀라운 성분의 비밀이 숨어 있다. 지난 5월 4일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녹차 품평회가 열렸다. 이맘때 한창 수확된 해차는 농가마다 재배 방법과 덮는 기술에 따라 아주 다양한 맛과 풍미를 내는데 전국의 차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의 향, 색, 맛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최상의 녹차를 선정한다. 그렇다면 좋은 녹차, 맛있는 녹차란 무엇일까? 이게 맛이 신선하고 상쾌한 경우, 그리고 여리고 부드러운, 그러면서 또 맛의 조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감칠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소한 맛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역시 감칠맛, 고소한 맛의 녹차를 가장 좋아하고 또 그런 녹차를 좋은 녹차라고 합니다. 감칠맛이 나는 맛있는 녹차. 그러한 좋은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사실 식품의 원료들은 거의 7, 80%가 필드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키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가공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맛을 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는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차를 재배할 수 있는 특정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 평균 강수량은 1300mm 이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차가 잘 자랄 수 있게 된다. 차나무가 자연 상태로 잘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 위도는 북위 33에서 35도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 그리고 제주도의 녹차 생산지가 위치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찻잎은 수확한 뒤 공정 과정을 거쳐 마실 수 있게 만드는데 이때 찻잎을 덮는 등 산화를 막으면 녹차가 되고 산화를 시키면 홍차가 된다. 이때 산화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반발효차를 우롱차, 발효차를 홍차, 후발효차를 보이차로 구분 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발효를 하는 거는 이제 미생물이 그 알코올에서 산이 되고 뭐 당에서 산이 되고 또 알코올이 되는데 이게 발효라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효소가 산화가 되는 게 효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게 그 차의 발효입니다. 즉 산화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지 않고 덮금 작업을 통해 산화를 차단한 녹차. 우리가 녹차를 마실 때 느끼는 고소한 맛과 떫은 맛. 그 맛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녹차의 성분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녹차는 75%가 수분이고 나머지가 고형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형분 중 절반 정도가 섬유질 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고 그 나머지가 물에 녹는 다양한 성분이다. 물에 녹아 우리 입안으로 들어오는 성분 중 카테킨은 주로 떫고 쓴맛을, 아미노산은 주로 감칠맛과 단맛을 제공하는데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태아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다. 이 태아닌은 햇볕을 받으면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카테킨 전구체로 전환되고 감칠맛 대신 쓴맛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차는 수확 시기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4월에 딴 차가 그 이후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카테킨 함량은 낮아 단맛이 더 난다. 가장 이제 또 봄에 나는 게 아미노산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진에서 높다는 게 가장 일찍 나기 때문에 높고 그래서 그 상관관계라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가겠지만은 카테킨은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햇살이 좀 작고 5월달 가면 햇살이 강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강해지면은 카테킨 함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카테킨을 만들 때는 아미노산을 이제 전구체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시기별로 그 함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찻잎의 성분은 덮을 때 열이 가해지면서 고유의 감칠맛이 더 깊은 풍미로 변화한다. 당과 아미노산이 있을 때 고온을 만나면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생겨서요. 굉장히 다양한 향기 성분으로 그 아미노산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누룽지를 쌀보다 밥보다 또 누룽지의 냄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건 고온의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향기 성분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찻잎을 고온으로 덮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카테킨들이 이렇게 고리가 열린 다음에 다시 붙으면서 더 안정한 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카테킨의 조성들이 찻잎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근데 카테킨들도 맛들이 미묘하게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찻잎에 열이 가해지면 당과 아미노산은 새로운 향미화합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덮금 작업을 통해서 녹차의 맛이 더욱 고소하고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메일라드 반응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차는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열이 가해진다. 이때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차의 맛이 떫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맛이 더 날 수도 있다.
차가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좋은 차는 뜨거운 물로 우려도 충분히 짧은 맛이 적기 때문에 잘 즐길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조금 중작이라든지 대작이라든지 이런 차, 그래서 보통 티백으로 만든 차는 아무래도 좀 저급에 성숙한 잎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저온으로 우려 마시는 게 좋고요. 아주 고급의 녹차는 좀 뜨거운 물로 우려 마시는 게 더 즐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동의 차밭을 촉촉이 적시는 섬진강 물줄기. 강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있다. 바로 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화계장터다. 과거 섬진강을 따라 교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곳 하동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딱 중간 지점인데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섬진강 때문에 과거엔 이곳 화계장터가 상당히 물자도 많이 오고 가고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의 변화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지금은 그때의 모습보다도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장터 둘러보는 건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구경해 보시죠. 지금은 현대화된 관광지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화계장터. 도시에서는 못 보는 거 아이들한테 오면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이런 어렸을 때 살았다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 화계장터를 구경하는 재미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전통 찻그릇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문화와 함께 찻그릇은 오랜 시간 전통을 이어오며 풍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는데, 차의 종류에 따라 찻그릇 또한 그 종류가 달라진다. 도예가의 손길이 묻어난 찻잔에 해차로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이 담겼다. 맛있지요? 오, 맛있네요. 근데 보통 왜 말차라고 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있고 또 가루차도 있고 또 녹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나요? 차 맛이 그릇이 다 다르죠. 그럼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말차 마시는 그릇이에요. 말차. 가루차하고 녹차하고 같은 그 차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말차 마시는 그릇은 옛날 그 막 사버리다 하는 거예요. 말차는 그럼 여기에다만 먹는 거예요? 예, 예. 잘 마시고. 그럼 네. 차에 따라서 가기가 바뀌네요. 그렇죠. 마시는 그 법이 좀 다릅니다. 뭐 맛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맛도 차이가 있죠. 색과 형태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인 찻그릇. 특히 입차는 주로 완형의 오목한 그릇에, 가루차인 말차는 주로 가루를 저어줘야 하기에 입이 널쩍한 평형의 찻그릇에 담아 마셨다. 다완이라 불리기도 하고 차 사발로도 불리고 있는 우리의 찻그릇. 그 속에 어떤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차의 역사만큼이나 차를 담아서 마시는 이 찻그릇에도 많은 역사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특히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렸던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차 문화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고려시대 때는 그 문화만큼 찻그릇도 발달했다. 맑고 그윽한 아름다운 비색이 또렷한 고려시대의 청자 다완은 찻잔의 극치미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빛깔을 뿜어내고 있다. 중국 송나라 휘종이 국신사절로 파견한 서궁의 저서 고려 도경의 기록을 보면 고려인들의 차 문화를 높이 사고 찻그릇 만드는 기술 또한 감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사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도자기술. 예부터 우리나라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 그 어디에서도 흉내내지 못하는 도자기술을 활용해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을 남겼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우리나라의 도자 기술을 보고 놀란 일본은 도공들을 대거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우리의 도공들은 힘겹게 살며 도자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이후 일본은 도자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찻그릇이다. 지난 2008년 일본인 소장가가 우리나라에 기증한 것인데 겉면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내용의 한글 글귀가 쓰여 있다. 차 사발에 대한 애정이 넘쳤던 일본. 때문에 우리의 것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국보 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일본 교토 대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이도 다완이다. 기록이나 이런 모든 걸 봐서 뭐 국그릇으로 쓸 수 있었고 밥그릇으로 쓸 수 있었고 또 스님들이 뭐 발이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 했던 건데 일본 사람들이 잣그릇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본 것이다. 문경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전시된 조선 백자 미학의 정수 달항아리. 국가무형문화재 김정옥 사기장의 작품이다. 서민적이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차사발들. 사기장이 손길에서 탄생한 이 그릇은 일본에서 국보가 된 이도 다완의 모태, 바로 정호 다완이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물레 돌리는 모습에 힘이 넘쳐나는 김정옥 사기장. 그의 집안은 8대에 걸쳐 200년 동안 조선 백자를 빚어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정호 다완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꾸밈이 없고 자유분방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살아있는 이 그릇은 서민들의 일상용 생활 자기이자 미학의 정수가 담긴 사발이다. 크기로 대집도 아니고 술잔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중간 사이즈의 그릇을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 차사발 정호다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뭐 병 같은 것이 어렵지. 그 사발은 뭐 참 아주 쉬운 그릇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그거를 제가 현재까지도 한 40여 년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왔으나 지금도 아주 만족한 그릇은 생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이 담긴 정호 다완과 함께 잣그릇은 그 모양과 색을 달리며 다양한 전통의 미를 뽐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증폭시켜주는 것, 바로 유약이다. 우리의 전통 도자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 대학의 도자기 연구소. 이곳에선 도자기 아름다운 빛깔을 완성해주는 유약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도자기의 강도를 높이고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하며 그 빛깔 또한 다양하게 하는 데에는 바로 이 유약이 있기 때문이다. 유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성분들이 녹아서 붙도록 만들어주는 장석, 표면에 광택을 내주는 석회석, 그리고 유리질 성분의 규석이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혼합물질이 섞여 매끄럽고 단단한 피막을 완성한다. 이 유약 속에 들어가는 원료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빛깔의 도자기가 완성되는데 때문에 유약을 만드는 데에는 성분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색뿐만 아니라 투명도와 광택의 유무까지 성분의 배합에 따라 천차만별의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소재에 유약을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소성돼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을 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유약이 만들어지는데
광택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 영역이 있습니다. 광택은 도자기를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매끄러운 그런 이제 소지가 보일 정도로 그런 거를 광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은 녹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라는 거는 무광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약과 함께 도자기 아름다움을 완성해 주는 것이 바로 흙이다. 하얀 빛깔을 살려야 하는 백자와 푸른빛이 도는 청자는 전혀 다른 흙을 사용한다. 특히 산화철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슈퍼 소지와 백자토는 흰 빛깔을, 철 성분이 함유된 분청사기토와 청자토는 색이 짙어지는데 유약 역시 마찬가지다. 산화철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비율이 높은 천목유는 짙은 검정색을 내며 비율이 낮아질수록 색이 옅어진다. 이렇게 산화철 성분의 비율을 달리한 흙과 유약으로 사발을 빚어 실제 구웠을 때 어떤 색을 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크게 보면 철분이 안에 들어있냐 없느냐를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자는 말 그대로 이제 철분을 최대한 빼야 아주 하얗게 발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철이 들어가야 푸른빛을 빛으로 발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철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각각의 유약을 입힌 사발은 1200도씨가 넘는 가마에서 구워진다. 전통 가마에서는 그 온도가 1300도씨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워질 때도 가마 내부에 산소가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온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오로지 오랜 경험과 감각으로 도자기를 완성해냈을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유약을 달리하며 만든 사발은 서로 다른 빛깔을 내며 완성되었다. 이 자기들의 사용된 유약 성분을 살펴보면 푸른빛을 내는 청자유에는 산화철의 성분이 1%가량 포함되고 짙은 검정색을 띤 천목유에는 산화철이 10%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분석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이제 그 수십 년씩 대를 이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으로 이제 익혀진 기술적으로 익혀진 걸 가지고 불도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그 불의 그 칼날 색을 보고 그 온도를 알아맞추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선조들은 그 경험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기량이죠. 현대에는 발달한 분석 장비로 유약 제조 기술 또한 발전하면서 아주 다양한 색을 가진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유약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들인데 슬러지들인데 여기 한번 태워서 재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유약들이 만들어지는 원료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커피재가 있고요. 누에분재, 그다음에 현무암 슬러지 또는 소분재. 소분재라는 건 이제 소똥. 예전에는 그 소들이 그 풀을 먹고 배설을 했지만 요즘에는 옥수수 를 사료로 이제 먹기 때문에 그 옥수수의 성분 때문에 유약에서 발색은 하얀색, 우유빛깔 내는 유백색을 이제 유백색으로 발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훌륭한 그런 슬러지들이 도자기 유약에서는 아주 천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찻그릇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유약. 예술적 가치가 숨어 있는 아름다운 찻그릇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와 함께 성행했던 차는 조선의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 쇠퇴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 의해 차 문화의 명맥이 이어지는데 정약용은 유배를 갔던 이곳 강진에서 그의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차를 만난다. 그를 다산이라고 부를 만큼 정약용은 차를 사랑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차가 발전되고 계승되었다. 정약용은 처음 유배지 강진에서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차를 마셨다. 하지만 그는 차에 점차 매료되었고 다산 초당에 정착하면서 차를 직접 만들기까지 했다. 초당 앞뜰에는 평평한 비석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조. 정약용이 차를 끓였던 차 부뚜막이자 반석이다. 그의 차에 대한 각별함은 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관제, 토지 제도 등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경세 유표를 쓰며 차의 전매 제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그 각다고가 중국이 차를 전매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차 문화와 차 산업을 그런 면을 분석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도 차가 널리 보급이 되고 또 중국으로 판매도 될 수 있는 무역도 할 수 있는 이런 차가 생산과 수익과 경영에 필요한 그런 면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과 함께 조선시대의 다도 문화를 계승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던 차 전문가가 있다. 조선 후기 대선사로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인물 초이 선사다. 그는 동다송이라는 책을 통해 찻잎을 따는 시기, 만드는 방법, 물의 선택, 마시는 예절까지 다도의 이론과 실제를 정리하고 발전시켰다. 차에 대한 어떤 신이한 전설적인 얘기, 효능, 경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동쪽 차에 대한 노래 이런 걸 짓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동다송 같은 거를 짓게 된 배경이 뭐 당시 그 부마였던 그 정조대왕의 부마였던 뭐 홍현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와서 그 다도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그런 답으로 이렇게 동다성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게 된 경위가 아마 당시 차 문화가 좀 나름 다시 이렇게 성행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대응사. 초이 선사는 차를 통해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대응사의 동쪽 계곡으로 들어가 일지암을 짓고 40여 년 동안 홀로 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다송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초이 선사로 인해 차 문화는 당시 양반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초이의 차를 직접 맛본 조선 후기의 유학자 박용보는 그 차맛에 매료되어 남다병서라는 시를 쓰게 된다. 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초이의 차를 가장 사랑했던 인물은 바로 주사 김정이다. 주사는 초이의 차에 완전히 매료되어 유배지에 가서도 차를 보내라는 편지를 여러 번 보낼 정도였다. 초이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그는 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가 얼마나 초이의 차를 사랑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추사는 초이가 만든 차에 대한 품평을 아낌없이 해주었는데 그런 것은 그분의 편지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추사는 초이가 보낸 편지 차를 맛보고 나서 화훼의 문제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의 전기가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했고.
특히 명문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훌륭한 차에 대한 보답으로 동국선언, 일로향실이라는 편액을 보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차를 사랑한 문인들 덕분에 차의 역사는 그 명맥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그 문화를 후손들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리산이 이어지는 끝자락. 그곳엔 천년고찰 쌍계사가 자리하고 있다. 쌍계사는 신라 성도강 때 창건된 절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 인조 때 중건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는 이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기로 했다. 매년 5월 쌍계사에서는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펼쳐진다. 스님과 함께 둘러앉아 빠르게 흘러가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침묵의 시간으로 빠져든다. 차를 한 잔 마시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그래도 요 차를 이 물을 끓이고 또 그 물을 받아서 이 잔을 데피고 또 여기다 차를 우려내는 그 시간 있죠. 그리고 물이라든가 음료는 컵에 따라서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마시기 전에 약간의 어떤 그런 조금 침묵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차를 마시며 함께 소통하고 바쁘게만 살아오던 자신을 내려놓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제 사람들과 사이에 이렇게 뭔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들이 스님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주로 물 한 잔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이렇게 차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이 땅 위에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한 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해주며 따뜻함을 나누게 하는 매개체인 차. 그리고 정신 수양의 일환으로 차를 마시며 수행하듯 자신을 다스렸던 우리의 선조들. 앞으로도 오래도록 계승해 나가야 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조용한 산사에서 차를 마시고 났더니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중정. 이 물과 불을 알맞게 선택해 차의 맛을 맞춘다는 겁니다. 분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도의 길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차를 마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차 한 잔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차 맛에 담긴 화학의 비밀과 차사발 속 유약의 과학 이야기까지 오늘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차 한 잔하며 나눠볼 얘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역사와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